할 수 없네. 그럼 뭐 부원자 더 가면 뭐 해야 되겠네. 진짜 심심한데 그래 둘이 서로 그래 뭐 이래 이래 살이 주변. 어서 오세요. 예.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. 우리 매로. 어? 왜 집이 한 집밖에 없어요? 산꼭대기에 홀로 남은 집과 부부. 관광객들에겐 유명 인사가 된 지 오랜데요. 이거 한번 잡숴봐요. 진짜 보더랍니다. 이게 저기. 잡숴봐요. 애써 찾아온 사람들이 허탕을 칠까봐 외출도 쉽게 못한다는 부부. 늘 사람들을 이렇게 정답게 대해주신답니다. 너무 행복하셔요. 진짜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처럼 그냥 그런 데 가서 이런 데 와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. 그게 내 소원이에요. 부모님 건강하세요. 오래오래 사세요. 먹던 밥상까지 다 내어줄 만큼 늘 인심도 넘치는데요. 안녕히 가세요. 우리 식사하다가 손님 많이 접대한다. 그런데 손님들이 모두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한 그게 문제야. 우리 오래오래 사랑합시다. 사랑할 나이도 넘었다. 넘었나? 나이 80이면 무슨 놈은 사랑하노.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오래오래 건강합시다. 울릉도를 둘러싼 섬들만 44개. 죽도는 그중 가장 큰 섬이자 유일한 유인도인데요. 하루 두 번 운항되는 전기 유람선을 타면 30분이면 죽도에 닿습니다. 아, 저도 처음 왔거든요. 꼭 들려야 돼, 들려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, 주위에서. 또 다른 또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갑니다. 선착장에 내려 365개의 계단이 720도로 회전하는 나선형 계단을 지나면 해발 100m 높이의 정상에 도착합니다. 새로운 곳에 처음 오는 느낌이죠. 뭐 여행하면 설레임이 있잖아요. 이렇게 공기도 너무 좋고 참 또 오고 싶은 곳입니다. 섬에서 바라볼 때랑 또 여기서 또 울릉도를 바라볼 울릉도 섬을 바라볼 때랑 느낌이 좀 다르고 또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나무가 많아 이름 지어진 섬답게 대숲이 만든 터널이 쭉 이어지는데요. 무엇보다 죽도에서는 울릉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. 죽도엔 주민이 딱 한 명 살고 있는데요. 김유건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. 저는 8년째 죽도를 지키는 마루예요. 죽도에서 나고 자란 김유건 씨. 부모님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을 떠날 수 없어 부모님이 일궈놓은 농장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요. 요거는 10년 이상 된 거고. 10년. 토질이 좋아 뭐든 잘 자란다는 죽도. 아, 진짜 굽네요. 풍요로운 이 섬에서 농사도 짓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울릉도의 풍광을 감상하다 보면 하루가 바쁘게만 흘러간다네요. 다른 사람들은 외로워 위에서 하느냐 뭐 빨리 섬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괜찮아 좋은데 괜찮고 혼자 살다 보니 이제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. 식사 준비도 척척이네요. 예전에 어머님이 더덕 다백숙을 해가 유명했었거든요.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만들어주셨다던 더덕 백숙까지 건강한 죽도의 자연밥상이 금세 차려졌습니다. 아름다운 자연과 건강한 먹거리 가득한 죽도. 근데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요. 더 바라는 건 없으신가요? 지금 이 생활 이대로 앉아 유지하면서 우리 마루랑 또 더덕 재배하고 예쁜 또 아씨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되겠죠 앞으로. 잘 되시길 바랄게요. 예, 그럼. 빨리 예쁜 짝 찾으시길 바래요.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.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운항을 시작하는 울릉도의 선원들을 따라 나서봤는데요. 이 날 좋은 날이 1년에 100일밖에 안 돼요. 아침에
데려다 가고 안 설치면은 힘들게 돌아가라면은